안녕하십니까, 하영궁입니다. 오늘은 용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 상반기에는 조금 10월달이 되면 망신살이 들어오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분들은 용기와 배짱이 강하고 자부심이 조금 승부심이 많다. 그러니까 승부심이 되게 강해서 남한테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꺾여져 들어오는 것들이 많겠죠. 져버리면 자존심 상해서 혼자 자격지심이 바닥이 되고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뭔가 궁지에 빠져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것들의 장점이 있고, 확고한 신념으로 조금 읽어나가는 그런 호골다운 면모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내 장점들을 살려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일은 많기는 한데,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분들 머리에 깨가 많고 재주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내가 내 잘났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조금 안 좋아요. 성질이 급해 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일들이 쉽게 풀리지를 못하니까 조금 자중해서 천천히 이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조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기술 요런 것들, 응변술 요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말을 잘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말로써 내가 막이 사람을 장악하고 뭐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이분들은 가셨으면 좋겠어요. 용띠들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 만큼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내가 좀 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점은 용띠들 허황된 꿈을 조금 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너무 크게 가지지는 마세요. 이번 하반기에는 구설수, 시비수, 흉살이 조금 들어오니까 싸움을 하거나 그러지는 마셨으면 좋겠고, 가까운 곳에 내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 배반, 요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뒤통수 안 맞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조심하셔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